그 유명한 콩카페입니다. 한시장 근처에 있는 번화가에 있는 콩카페예요. 여기 저희가 이제 드래곤 다리가 보이시고 드래곤 다리 보시죠. 이 강을 배경으로 해서요. 저녁에 멋있을 것 같아요. 저녁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콩카페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분위기에. 이게 그 2층으로 되어 있고요. 2층당 올라와 볼게요. 분위기입니다. 여기 옛날에 그 전쟁할 때 땅굴 그런 개념인가? 컨셉.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아, 맞는데요. 이거 이제 카카오가 있고요. 코코넛으로 한 건데 커피를 베이스로 한 건데 아, 맛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합쳐서 한 9,500원 정도 하는데 괜찮은 것 같네요. 유명한 이유를 또 알겠네. 다른 카페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네, 커피 맛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도 원래는 블랙을 마시려고 했는데 이게 뭐 유명하다고 해서 네, 먹게 됐어요. 여기가 콩카페인데요. 네. 분위기는 독특해요. 그래서 근데 좀 저희가 2시쯤 됐는데 What time is it now? 뭐 분위기 이래요. 예. 아 근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음료수 한 잔을 갈 거예요. 굳이 뭐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네요. 참조하십시오. 아, 변두리에 있는 콩카페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미케비치에 있는 사이공 콩카페예요. 여기 한시장에 있는 콩카페 갔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힘들었어요. 네. 아, 여기는 현지 주민들이 많이 있네요. 한국 쪽 오시고 여기 미케비치 쪽의 콩카페를 추천합니다. 메뉴 아, 여기는 아, 메뉴가 또 밥이 있어요. 들어가 보시죠. 분위기 어떤지. 여기가 이제 분위기예요. 네, 더 넓어요. 스페이셔스하고. 콩카페는 2층을 많이 활용하네요. 네. 그 60~70년대에 그때 그 분위기를 활용해서 네. 우리나라는 새마을 식당이죠.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카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저쪽도 있고 네, 저쪽은 이제 다베피는 있고 2층도 있어요. 아, 2층으로 할 걸 그게 처음 몰랐어요. 네. 대부분 네, 현지 주민들이에요. 사이공 블랙을 하시었고요. 유명한 코코넛 커피인데 안에 그 커피 진한 것 같아요. 네. 블랙을 코코넛 이제 밀크에다가 과자 뭐냐? What is that? 드라이 코코넛? 네, 드라이 코코넛을 해서 먹는 거예요. 네. 쉐이크식으로 아, 맛있을 것 같네요. 테이블 밖에 쪽이에요. 네. 밖에도 은근히 신경을 많이 써놔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안쪽 들어가시죠. 싸이고 블랙 커피를 마셔봤는데요. 괜찮네요. 예. 보통 커피 블랙 먹어보면 약간 한약 느낌 나는데 그것보다 약간 살짝 단맛이 나고 하여튼 저도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라 예. 자 싸이고 블랙 커피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트라이 해보기 바라시고요. 이거 여기 유명한 메인 메뉴로서 이제 코코넛 커피인데 아 이거 넣어서 먹었는데 진짜 부드럽네요. 맛있어요. 네. 부드럽고 괜찮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면이랑
탕수 같은 거 넣어서 밥처럼 끼워 먹으면 면을 넣고 소스를 좀 넣어서 버섯 면을 밥처럼 먹네. 역시 남방 지역이라 그런 건데 어? 먹어보겠습니다. 혹시 두 개를 시키고요. 돼지고기 그리고 술 이렇게 해서 10만 5천 원이니까 만 원 안 돼요. 예. 1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0불 예. 만 원 정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카페입니다. 다 먹었고요. 제가 이제 4박 5일로 왔는데 다낭의 음식을 먹어보니까 되게 한국 사람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담백해요. 그리고 향신료 부분도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4박 5일 동안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식당에 있는 음식만 먹어서 근데 쌀국수랑 이렇게 해서 향신료도 있는데 이거 보니까 깻잎이 있더라고요. 깻잎 한국만 있는 줄 알았는데 깻잎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비슷한데 어찌됐건 깻잎이 맞습니다. 그렇게 오일리 하지 않고 기름지지 않고 매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국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장술용 정도로 적합하고 그래서 다낭에 오시면 음식을 잘 즐기실 것 같습니다. 네, 저 콩카페 이제 저녁의 모습인데 아 이거 한 시장에는 되게 빠글빠글한데 여기는 좀 사람이 적네요. 그래서